안녕하세요. 네, 이수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어때요? 기분 좋아요? 네, 기분 괜찮아요? 네, 오늘 좋아요. 네, 오늘 한국 날씨 좋아요. 네, 한국 날씨 따뜻해요. 그래서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베트남 어때요? 호치민 어때요? 선생님 생각에 아마 더울 거예요. 그죠? 예, 더울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야 해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예, 저번 시간에 한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세종대왕. 예, 세종대왕이 만들었습니다. 자, 세종대왕이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 만들었을 때가 예, 언제예요? 1443년에 만들었습니다. 학자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습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막주의 뜻이 있죠. 그래서 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해요. 예, 열심히 공부해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공부했어요. 한글을 144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처음에 여자들 예, 그리고 아랫사람들이 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학자들은 한문, 예, 중국의 예, 글자를 빌려온 한문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예,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바뀌고 예,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해요. 뭐뭐 할 만하다 공부했어요. 그죠? 자랑할 만해요. 한글은 자랑할 만해요. 예. 아주 과학적이고 독창적입니다. 예. 그래서 자랑할 만해요. 자랑할 만해요. 예, 맞아요. 컴퓨터 예, 한글로 컴퓨터 쓸 때 쉬워요. 예, 쉬워요. 만약에 한문, 중국 글자를 쓴다면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자랑할 만합니다. 예, 알겠습니까? 자, 오늘은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 32가 공부할 거예요. 자, 따라 해보세요.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 오늘이 선생님 생일입니다.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오늘 선생님 생일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어서,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생일이에요. 예, 그래요? 어쩐지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 쓸 수 있어요.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예, 4월 30일. 베트남의 4월 30일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4월 30일이 예, 쉬는 날이에요.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4월 30일이 나이제퐁 뭐예요? 해방의 날이죠. 예, 베트남 해방의 날입니다. 선생님 궁금했어요. 예, 그럴 때 씁니다. 자, 오늘 32가 본문. 예, 먼저 선생님이 읽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예, 즉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3.1절이라고 했어요. 3.1절요?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종로의 탑골 공원에 모여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바로 그날인가요? 맞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퍼지기 시작했대요. 듣고 보니 오늘은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들었어요? 네, 여러분 들었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3.1절이라고 했어요. 아, 3.1절요?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일본이 식민지였을 때 종로의 탑골 공원에 모여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바로 그날인가요? 맞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퍼지기 시작했대요. 듣고 보니 오늘은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들었어요? 자, 무슨 얘긴지 이해했어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했어요. 예,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요. 자, 마이클과 바바라의 대화입니다. 마이클과 바바라는 아마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자, 보세요. 바바라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뭐뭐인지 아세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까날라까이지.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 꼬비에콤 아세요? 됐습니다. 자, 태웠고 따라하세요. 자, 여기 또 크게 따라하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자, 이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이것은 연필입니다. 비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홈날라, 레이지.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자, 글쎄요. 뭐예요? 글쎄요. 잘 몰라요. 예, 글쎄요. 잘 몰라요. 됐습니다. 예, 글쎄요. 달력에, 달력은 뭐예요? 우리 많이 공부했어요. 자, 달력 하면, 오늘 만약에 3월입니다. 여기, 일요일, 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표시가 뭐, 1, 2, 3, 4, 5, 6, 7, 이렇게 쭉 있는 달력 있습니다. 여기 3월 달력이에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표시되다 예 비우힌 뭐가 볼 수 있다고 똑같아요.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공휴일은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예 쉬는 날이에요. 예 베트남에는 있어요. 공휴일 있어요. 이거 예 자 따라하세요. 공휴일 공휴일 같기는 한데, 예.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근데 무슨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뜻이에요. 원래, 한국의 달력 보면, 예, 3월달 1, 2, 3, 4, 5, 6, 7, 예. 그리고 뭐 8, 9, 10, 11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31일까지 있어요. 그런데 공휴일은, 예,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날은, 예, 공휴일입니다. 학교에 안 가요. 회사에 안 가요. 집에서, 뭐, 쉬거나, 예, 놀거나, 예, 그래서 공휴일, 좋아요. 그죠? 그래서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뭐뭐 하기는 한데, 예, 오늘, 한국어가 예, 어렵기는 한데 재미는 있어요. 뭐뭐 하기는 한데 능마 이런 뜻입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궁금하다 알고 싶다. 자, 따라하세요. 궁금해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예, 친구들한테 뭐뭐한테에게 똑같아요. 자, 친구들에게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호이트의 뜻입니다. 이거는. 자, 물어봤더니, 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3일절이라고 했어요. 3일절이라고 했어요. 3일절은, 3일절, 예, 3월 1일, 3일절이라고 부릅니다. 예, 한국어로 3일절, 예, 3일절, 나이 못, 당바, 예, 그래서 3월 1일, 고일라 3일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3일절. 3일절이라고 했어요. 예, 따라하세요. 3일절이라고 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친구에게 쪼반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예, 호이트. 물어봤더니 3일절이라고 했어요. 예, 3일절이라고 했어요. 3일절요? 보세요. 3일절요?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들어보다 뭐예요? 예, 응해소. 예, 들어본 것 같은데요. 콩게진싹 잘 모르겠어요. 3일절 랑이지 뭐예요? 람지 뭐예요? 이런 뜻이에요. 나도, 예,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 뭐뭐도, 예,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예, 엠꿈태.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3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뭐뭐래요. 날이래요. 엠응의 노이죠. 예, 그래서, 예, 엠응의 노이. 기념. 예, 독립운동. 독립은 뭐예요? 독립아. 예, 따라하세요.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예,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여러분들 여기 사진 보여요? 예, 사진 이게 3월 1일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여자 이름이 유관순입니다. 예. 독립운동가예요. 예, 유관순이에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일본의 식민지, 예, 기간이었어요. 예, 일본이 한국에 와서, 예,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베트남도 똑같아요. 베트남도 똑같아요. 프랑스 예, 누악바바. 프랑스에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였을 때 베트남도 많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독립운동이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크게 한 날이 있어요. 1919년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입니다. 예,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1945년 8월 예, 15일 8월 15일 마침내 꼬이꿈 독립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8월 15일 역시 예, 광복절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입니다. 전라권종 중요한 날이니까요. 비전라권종 베트남도 방아이 예, 방월 탕본 예, 4월 30일 응아이 자이퐁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응아이 쉬어요. 그죠? 예, 공휴일입니다. 똑같아요. 자 보세요. 3일절. 자, 3일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예, 마이클이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예, 누구에게서? 예, 친구에게서 들었습니다.
한국 친구가 말했어요. 3월 1일은 3.1절이야.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날이래요. 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봐봐라.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맞다, 틀리다. 자, 응, 라이. 반대말이에요. 그죠? 맞는지 틀리는지 앵콩비 찐싹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닝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예, 식민지였을 때, 종로의 탑골 공원에 모여서, 예, 모이다, 홉, 평화적으로, 평화, 뭐예요? 빈화. 예, 따라하세요. 평화. 예, 예,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바로 그 날인가요? 네, 바로 그 날인가요? 예, 종로의 탑골 공원, 종로 탑골 공원 다 뗀 이름입니다. 종로, 예, 대학로, 종로, 예, 땡병 이름이에요. 땡랑 이름입니다. 탑골 공원, 공원은 뭐예요? 꽁비엔. 탑골, 라땐, 꽁비엔. 꽁비엔, 레닌, 꽁비엔, 할 것처럼 이름이에요. 종로의 탑골 공원에 모여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날, 바로 그 날인가요? 예, 맞는지 틀리는지 앵콩게 찐싹 모르지만, 예,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1919년 식민지입니다. 아직까지 쯔어자이퐁 하지 않았습니다. 자이퐁라, 언제요? 예, 못님 찐짬 못남, 예, 1945년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바로 그 날인가요?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마이클은 한국 사람 아닌데, 잘 알아요. 비에테, 릭스, 한국, 라, 토이마이, 잘 아네요. 맞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예, 그날 이후부터, 네,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띵꾸가, 예, 또한 꾹, 예, 전국적으로 크게 퍼지기 시작했대요. 시작했대요. 시작했어요. 는, 엠, 노이, 찐, 싹, 찐, 예, 찍, 띠. 근데, 시작했대요. 엠, 응, 에, 노이. 라까이나라, 잔, 띠. 예, 간접 인용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그날 이후부터, 예, 그날 이후부터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크게 퍼지기 시작했대요. 예, 독립운동이 크게 퍼지기 시작했대요. 아, 선생님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한국의, 지도예요. 예, 한국의 지도입니다. 여기, 서울에, 여기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독립운동이 시작했어요. 1919년 3월 1일. 그리고, 예, 전국적으로, 또한 꾸어가, 예, 전국적으로 크게 점점 퍼졌습니다. 점점 퍼졌어요.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사스, 알아요? 예, 그, 사스, 이거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그죠?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아시아에, 전국적으로 아시아에 퍼졌어요. 퍼지다, 예, 이건, 물론 좋은 게 아니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게 퍼지다 합니다. 퍼지다. 예, 비주, 예를 들어서, 병, 디엔. 병이 퍼지다 씁니다. 감기가 깜라이. 전국적으로 퍼지다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퍼지다 씁니다. 자, 크게 퍼지기 시작했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듣고 보니, 아, 엠네, 예, 듣고 보니, 오늘은 그냥 지의 뜻입니다. 여기서는. 자,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따라하세요. 듣고 보니, 듣고 보니, 오늘은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각이 들다, 생각하다 비슷해요. M, 이, 이, 생각합니다. 생각이 드네요. 하는 얘기는 생각이 들다, 왜요? 예, 뜨, 띵, 뜨카? 다른, 예, 뉴스를 듣고 보니까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왜냐하면 오늘은 3.1절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근데 보통, 예, 보통 공휴일은 나이, 응이. 그래서 사람들이, 쩔, 뒷쩔, 놀러 가요. 놀러 가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또는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가요. 공원에 놀러 가요. 그리고 쌤핀 영화 봐요. 예, 재밌게 놀아요. 그런데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생각해요. 우리는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디저이 토이, 예,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나이다 빛. 오늘은 예, 특별한 날이니까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이해했어요? 예,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본문에 대해서 질문해 볼게요. 들어보세요. 바바라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글쎄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니 공휴일 같기는 한데. 오늘이 무슨 날인지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3.1절이라고 했어요. 3.1절요? 나도 들어본 것 같은데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래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종로의 탑골 공원에 모여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바로 그날인가요? 맞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독립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대요. 듣고 보니 오늘은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들었어요. 자,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네,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아, 오늘은 3.1절입니다. 그 바바라는 오늘이 공휴일인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으면 공휴일이에요. 네, 맞아요? 네. 네.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날이 또 있어요? 공휴일 말고? 일요일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요일은 보통 공휴일이에요. 일요일은 쉬어요. 그래서 항상 빨간 글씨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휴일. 예, 국가에서 예, 정한 국경일 같은 날은 예, 또 그리고 큰 명절, 때, 그 다음 중투, 예, 설날, 그 다음에 추석 이런 데는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 쉬는 날이에요. 공휴일이에요 하고 예, 꽃 대비했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럼 3.1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3.1절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1919년 예.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바바라 씨는 3.1절에 대해서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즐겁게 놀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여러분 이해했어요? 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3.1절입니다. 3.1절은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 독립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지꺼이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까? 예, 자, 이해했죠? 자, 오늘은 본문을 넘어가서 예, 단어와 표현하겠습니다. 단어와 표현 첫 번째예요. 뭐뭐 at 어떠니, 자, 뭐뭐 했더니, 뭐뭐 at us은 뭐예요? 과거 표현이에요. 과거예요. 더니는 뭐예요? 과거에 원래 회상이에요. 예, 다시 생각해요. 그래서 뭐뭐 했더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까냐 동사예요. 자, 예문 들어보세요. 내가 인사를 했더니 그가 반가워했다. 내가 화를 냈더니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참 피곤하네요. 은행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뭐뭐 했더니 과거의 표현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인사를 했더니 그가 반가워했습니다. 반가워했다. 그러니까 어제 비주 예를 들어서 어제 선생님께 길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께 인사를 했더니 선생님이 반가워요. 셀라 브이 브이갑
반갑습니다. 반가워했다. 선생님이 반가워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화를 냈더니, 뜻전. 화를 냈더니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예. 동생이 방으로 들어갔다. 동생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예, 뭐뭐 해버리다, 잊어버리다. 예, 오늘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집에 있어요.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뭐뭐 해버리다. 예, 허이음만 강조해요. 어제 잠을 못 잤더니 참 피곤하네요. 뭐뭐 했더니 은행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어제 은행에 갔습니다. 여기 은행이에요. 은행에 갔더니 문이 닫혀 있었다. 동거죠. 문이 닫혀 있었어요. 한국은 보통 은행이 4시 30분 내 문을 닫습니다. 4시 30분 이후에 가면 문이 닫혀 있어요. 예, 뭐뭐 했더니, 자,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베트남에 갔더니 너무 덥더군요. 선생님이 베트남에 갔더니 너무 덥더군요. 쓸 수 있어요. 뭐뭐 했더니, 선생님이 어제 친구 집에 전화했더니 친구가 집에 없었어요. 예, 선생님이 어제 친구 집에 전화했더니 친구가 집에, 예, 없다고 했어요. 집에 없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쓸 수 있어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두 번째예요. 뭐뭐 다고, 냐고, 자고 라고 했더니, 뭐뭐 다고, 이건 뭐예요? 빈틈. 예, 평서문입니다. 평서문. 학교에 갔습니다. 평서문이에요. 학교에 갔습니까? 예, 의문문입니다. 학교에 가자. 예, 이거는, 청유문입니다. 자, 학교에 가라. 학교에 가. 디. 예, 디디. 이런 거와 학교에 가라고 했습니다. 뭐뭐라고 할 땐 얘기는, 예, 밍밍. 명령문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예, 평서문, 의문문,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에 뭐예요? 잔택? 예, 간접 인용입니다. 간접 인용. 뭐뭐라고 했더니, 예, 뭐뭐다고 했어요. 자, 학교에 공부하자고, 학교에서 공부하자고 친구에게 했더니, 싫어. 영화 보러 가자고 했어요. 예. 선생님이 친구에게 예, 학교에서 공부하자고 했더니 공부하자고 노이 말했더니 친구가 영화 보자고 했어요. 공부하기 싫어 영화 보자 이렇게 했어요라고 쓸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예문 들어보세요. 내가 비빔밥이 맵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고추장을 빼라고 했어요. 시작이 몇 시냐고 했더니 9시라고 했어요. 내가 저녁을 먹자고 했더니 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동생한테 일찍 오라고 했더니 동생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보세요. 내가 비빔밥이 맵다고 했더니. 아, 비빔밥이 뭐예요? 이거 비빔밥이에요. 근데 고추장 뜬거다. 뜬거 들어갑니다. 고추장 들어가요. 그래서 깔람. 맵다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고추장을 빼라고 했어요. 그러면 고추장 빼 하고 밍밍 명령입니다. 고추장을 빼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영화가 시작이 몇 시예요? 빔 한 꼭람 뭐이자 봤도 몇 시에 시작해요? 시작이 몇 시냐고 했더니 뭐뭐냐고 의문문입니다. 호이 질문이에요. 9시라고 했어요. 9시야. 찐져봤도. 9시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내가 저녁을 먹자고 했더니, 자, 친구한테 선생님이, 자, 안껌 밥 먹자. 예, 저녁을 먹자고 했더니 친구가 반꼬 바울라 콤껏해잔 시간이 없어서 콤드어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훗날 안껌디 안껌 꿈디 같이 먹으러 가자 꿈디니 하니까 친구가 훗날 콤껏허이잔 콤드어 신로이 라고 했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저녁을 먹자고 했더니 친구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보세요. 동생한테 일찍 오라고 했더니 까이나이 사이조이. 자, 까이나이를 할까 일찍입니다. 할까이. 자, 사이조이. 예스요. 고치세요.
동생한테 일찍 오라고 했더니, 자, 동생한테 선생님이 동생한테 엠어이, 예, 홈나이 됐었냐? 예, 일찍 오세요. 그러니까 동생이 왜 그러냐고 호이 질문했어요. 물었어요. 자, 이거는 질문했어요 뜻입니다. 따이싸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자, 홈나이 선생님이 엠짤 선생님, 예, 동생한테 자, 홈나이 됐었냐? 예, 오늘 일찍 와. 됐섬디. 그러니까 동생이 따이싸 왜? 라고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어렵지 않아요. 예, 동생한테 선생님이 일찍 오라고 했더니 왜 그러냐고 따이싸 왜 그러냐고 호이 질문했어요.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했어요. 똑같아요. 왜 그러냐고 했어요. 꿈도 괜찮아요. 꿈싸 예,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인트, 명사, 뭐뭐가, 이가, 이거, 예, 까이나일라 뭐예요? 조사예요. 일어나다, 뭐뭐가 일어나다. 이럴 때 여기에서 일어나다는 사건. 어떤 사건이나 행동, 예, 일어나다 쓸 수 있습니다. 전쟁, 진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예, 한국 전쟁, 오늘 진짜, 남무어이 1950년에 찐쨍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꼬 찐쨍 일어나다의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외우세요. 자, 문장 들어보세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아들이 죽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좋은 것을 먼저 가지려고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자, 뭐뭇이 일어나다 사건이나 행동에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찐쟁 한국? 예,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은 언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또는 언제 전쟁이 있었어요? 에 쓸 수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다, 깜짝 놀라다, 맨, 포트, 부사예요. 놀라다, 나니엔, 예, 깜짝 놀랐어요. 예, 쩍, 나니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그분의 아들이 예, 죽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일이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일어나다 쓸 수 있어요. 자, 일어나다는 발생하다 하고 여기에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발생하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다, 예, 똑같아요. 발생하다, 일어나다, 예. 좋은 것을 먼저 가지려고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자, 좋은 것을 먼저 찍어봐. 먼저 가지려고 아이들 사이에 아이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한국의 예, 태극기예요. 태극기예요. 예, 태극기. 베트남의 태극기는 어때요? 그래서 예, 베트남의 태극기예요. 맞아요? 색깔이 달라요. 그죠? 자,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다, 발생하다에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네 번째 보세요. 자, 뭐뭇을 기념하다. 자, 기념하다 뭐예요? 끼님 배웠습니다. 예, 어렵지 않아요. 예문 들어보세요. 한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정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 건물을 지었대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 며칠인지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한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뭐뭐 하기 위해서, 대, 하일라, 베의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아마 이런 뜻이 더 많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글날을 정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똑같아요. 정하다, 결정하다, 꿀띵. 똑같아요.
한글날이 언젠지 알아요? 네,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에요. 10월 9일이 한글날로 정해졌습니다. 왜요? 한글을 만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이 건물을 지었대요. 우리 결혼기념일이 며칠인지 알고 있어요? 결혼기념일 씁니다. 자, 이거 결혼기념일 중요해요. 결혼기념일 이건 한 단어예요. 외우세요. 결혼기념일 예, 끼님 깻혼 예, 응아이 끼님 깻혼 예, 그래서 결혼기념일 언제예요? 결혼기념일 언제예요? 하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은지 또 아닌지. 자, 이거는 하나가 예, 여기는 긍정 뒤에는 예, 강딩 푸딩 같이 쓰는 거예요. 틀린 맞는지 틀리는지 응어라인 두 개가 반대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예, 선생님 한국말이 예,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겠어요.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것은 쉬워요. 어떤 것은 어려워요.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두 개가 반대된 걸 같이 쓸 때 씁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내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시장 물건 값이 다른 곳보다 싼지 비싼지 알고 싶어요. 그 소문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 회사가 곧 망할 거래요. 선미가 그 일을 내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영준 씨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궁금한데요.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문장 보세요. 선미가 그 일을 내일까지입니다. 예, 사이즈에 틀렸어요. 또 고치세요. 내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세요. 있다, 없다. 응역나이 반대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호이트 물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자, 단어의 표현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뭐인지 아닌지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앞에 거는 여기는 쟁뜨 명사가 와요. 앞에는 띵뜨 할라 동뜨였습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저 건물이 새로 생긴 백화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추석 다음 날도 쉬는 날인지 아닌지 물어보세요. 이번 일요일이 친구 생일인지 아닌지 확인을 봐야겠어요.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해요. 자, 보세요. 백화점인지 아닌지. 백화점이다, 백화점이 아니다. 예. 이거 자잉뜨, 자잉뜨. 백화점이다, 백화점이 아니다. 두 개가 응어라이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인지 아닌지. 예. 친구 생일인지 아닌지. 생일 확, 생일인지 꼬하이 콤. 인지 아닌지. 예. 또 사실인지. 띵뜨가. 그 소문이 진특 사실인지 텃 사실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해요 씁니다. 예, 오늘이 3일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고 보니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분이 영수씨의 신랑감이래요. 예, 뭐뭐고 보니 알고 보니 자 뭐뭐 이것은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 깃과 결과입니다. 알고 보니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네요. 예. 또는 내 옷을 사고 보니 예, 깃과 결과입니다. 사고 보니 친구 선물 살 돈이 모자랐어요. 모자랐어요. 버스에 타고 보니 잘못 타서 얼른 내렸어요. 예, 잘못 타서 사이즈 얼른 내렸어요. 수홍더 빨리 내렸습니다. 얼른 내렸어요. 뭐뭐고 보니는 끝과 결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까? 한국말을 배우고 보니 어렵지 않아요. 한국말을 배우고 보니 재밌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입니다. 생각이 들다.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한국 젊은이들과 얘기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 동생이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별무늬들과 얘기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떤 생각을 해요? 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들다, 생각이 나다, 생각을 하다,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 동생이 그 소식을 들으면 기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소식을 듣고 보니, 한국의 예, 3.1절은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뭐한 생각이 지금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꼬의 뜻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따라하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쓸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보세요. 자, 약속 시간에 늦게 갔어요. 친구들이 화를 냈어요. 약속 시간에 늦게 갔더니 친구들이 화를 냈어요. 자, 이거 늦게 갔어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것은 화를 냈어요. 결과입니다. 자, 약속 시간에 늦게 갔기 때문에 친구들이 화를 냈습니다. 예. 약속 시간에 늦게 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화를 냈어요. 똑같아요. 자, 뭐뭐 했더니 이렇게 엮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게 갔더니 친구들이 화를 냈어요. 예. 자, 1번 보세요. 내가 조카를 야단쳤어요. 조카가 울었어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예. 야단쳤더니 조카가 울었어요. 예,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준석 씨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준석 씨가 고맙다고 했어요. 돈을 빌려주다, 예, 돈을 빌려주다, 원띵, 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쪼, 원띵, 예. 준석 씨에게 돈을 빌려줬더니 준석 씨가 고맙다고 했어요. 예, 돈을 빌려주다, 돈을 꿔주다, 똑같아요. 빌려주다, 예. 돈을 빌리다, 돈을 빌려주다 했습니다. 자, 교실에 일찍 도착했어요.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문이 잠겨 있다, 라돔끄어. 예. 일찍 도착했더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또는 등록금을 냈더니 돈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앞에는 이유, 뒤에는 결과입니다. 연습 두 번째 보세요. 자,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밖에 날씨가 아주 춥대요. 자, 나번은 두 개 다 읽어주세요. 독립운동을 한 날이에요. 내가 3.1절이 무슨 날이냐고 했더니 독립운동을 한 날이라고 했어요. 같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웁시다. 좋아요. 내가 같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자고 했더니 좋다고 했어요. 그 일을 빨리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알았어요. 내가 그 일을 빨리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자, 그 일을 빨리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세요. 알았어요. 자, 이 두 개의 문장을 이거는 뭐예요? 찍찍. 예, 그래서 이건 직접 표현이에요. 간접 표현으로 바꾸면 내가 그 일을 빨리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했어요. 다하라고 이거는 뭐예요? 예, 명령문이에요. 그죠? 최선을 다하세요. 명령문입니다. 예. 자, 이거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알았다고 했어요. 알았어요는 뭐예요? 평서문입니다. 예. 이것은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했어요. 씁니다. 자, 2번만 보세요. 같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웁시다. 이건 뭐예요? 청유문입니다. 청유문. 뭐뭐 하자. 예. 같이 계획을 세웁시다. 뭐뭐 계획을 세우자. 청유문이에요. 좋아요. 이거는 예. 평서문이에요. 평서문.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 자고 라고 써야 되죠. 내가 같이 해외여행 계획을 세우자고 했더니 좋아요. 평서문이에요. 그러면 뭐뭐 다고 써야 돼요. 좋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좋다고 했어요. 이거는 평서문입니다. 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바바라 씨가 기말 시험을 잘 봤대요? 글쎄요,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잘 보다 못 보다 두 개가 반대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예, 하긴 해보세요. 자, 준석 씨가 선본 여자와 그렇게 빨리 결혼한다는 게 정말이야? 글쎄요, 결혼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새로 생긴 백화점의 물건값이 시장보다 싸다고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물건값이 싼지 안 싼지 모르겠는데요. 한글날이 쉬는 날이에요? 한글날이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뭐뭐 하는 날인지 안 하는 날인지 두 개가 반대예요. 한글날이 쉬는 날인지 안 쉬는 날인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글날은 쉬지 않습니다. 예, 쉬지 않아요. 쉬는 날 아니에요. 공휴일 아직 아니에요. 근데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공휴일로 하자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날이니까요. 한글은 세계에 자랑할 만해요. 그래서 쉬는 날로 해야 돼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네 번째예요. 왜 옷을 바꿨어요? 이거 잘못됐네요. 바꿨어요. 타이도 바꾸다. 사이즈. 자, 사고 보니 마음에 안 들어요. 콩쩍후홉. 예, 마음에 들지 않다. 콩푸업. 예, 마음에 들지 않다. 사고 보니 뭐뭐 하고 보니 깻과 결과예요. 사고 보니 콩팁 좋아하지 않아요. 예, 라고 씁니다. 자, 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 선생님, 왜 전화를 끄냐, 그냥 끊어요? 전화를 걸고 보니 잘못 걸어서 그냥 끊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데 그렇게 오래 이야기했어요? 알고 보니 초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왜 편지를 찢어요? 다 쓰고 보니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찢었어요. 자, 3번 보세요. 왜 편지를 찢어요? 찢다 뭐예요? 이거. 찢다예요. 예, 종이를 찢다. 예, 종이를 찢다. 예, 종이를 찢다예요. 왜 편지를 찢어요? 비트. 예, 다 쓰고 보니 놀중 마음에 안 들어서 찢었어요. 다 쓰고 보니 놀중라 콩틱 마음에 안 들어 콩푸업 마음에 안 들어서 찢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똑같이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 알맞게 고쳐 쓰세요. 있습니다. 우리 책에 어디에 있냐면 139쪽에 있어요. 이거 예,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자, 1번부터 예, 선생님이 읽어 볼 테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읽어 주세요. 누워서 텔레비전 보지 말고 일어나서 봐요. 아침에 몇 시쯤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이 넘었다. 뭐뭐가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예, 또 아침에 우자 일어나다, 예, 그 다음에 눕다, 예, 응업라이 일어나다, 예,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이번 일은 그만둘까 해요. 한국에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떠날 생각을 하니 슬퍼요. 학기가 끝날 때가 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할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돈이 들다. 예, 돈이 들다, 비용이 들다 씁니다. 또 정이 들다 씁니다. 정이 들다, 꽃잉감. 정이 들다 씁니다. 또는 예, 생각이 들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에요. 자, 3번 확인해 보세요.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편해요. 우리 백화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예, 이용하다, 쓰 중의 뜻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이용하다 비슷해요. 자, 우리 백화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이 씁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백화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하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편해요. 또는
새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세요. 쓸 수 있습니다. 이용하다. 자, 알겠습니까? 예, 연습 문제 마지막이에요. 자, 뭐뭐 어떤 일 써서 대답하세요. 자, 선생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 들어보세요. 자, 확인하세요. 가게에 갔다가 그냥 왔어요. 왜 우유를 안 사왔어요? 가게에 갔더니 지갑을 안 가지고 가서 그냥 왔어요. 왜 밥을 안 먹어요? 아까 밥을 먹었더니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준석이와 만나기로 약속했니? 아니, 내가 3시쯤에 만나자고 했더니 바쁘다고 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자, 아니 하고 여기 쉼표 찍어야 돼요. 자, 오늘 사이즈니에요. 슬로이? 이거 쓰는 사람이 바쁜가 봐요. 보세요. 준석이와 만나기로 약속했니? 아니, 자, 내가 3시쯤에 만나자고 했더니 뭐뭐 했더니 바쁘다고 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바쁘다 까이나리라 평서문이에요. 그래서 바빠 런싸 감냐오니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바쁘다고 해서 다음에 만나기로 꼬해 약속했어 이런 뜻입니다. 아마 뭐뭐 하기로 하다 약속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만나기로 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여기에서 끝내기로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집에서 예, 공부해 오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